그 포토 뷰는 뭐냐면요. 포토 사진이 이렇게 더 긴데 옆으로 땡기면 옆에 있는 사진을 보는데 밑에 있는 이걸 땡기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지? 네, 요걸 대신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사이트를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요 단추를 좀 특이하게 만들어 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땡겨 가지고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트랙에서. 그러면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움직이는 거 비를 맞춰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비. 얘가 이만큼 움직이면 얘는 얼마큼 움직인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죠. 이거하고 사진 길이하고 틀리죠? 여러분들 그 얘기 아세요? 탈레스 얘기 아세요? 탈레스? 네, 탈레스가 어느 날 피라미드가 있는데 왕이 이렇게 생긴 왕이 탈레스한테 명을 내렸죠. 피라미드, 저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라고. 탈레스가 고민에 빠지죠. 어떻게 되지? 근데 그 이제 종하고 같이 왔겠죠. 종한테 따라다니는 몽종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저리로 가봐. 이끈 들고 저기까지 올라가봐. 어떻게 올라가요?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여기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미치겠네. 하루 종일 있다가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그림자가 이제 이 피라미드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한 거죠. 땅에 있는 돌을 봤는데 돌의 그림자도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돌인지 막대기인지 어쨌든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그림자 길이를 쟀어. 막대기 크기, 그림자 크기. 뭐 이거를 막대기 크기를 라지 A, 그림자 크기를 스몰 A라고 했다면 그럼 피라미드 높이를 B, 그림자 길이를 B.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는 잴수 있잖아. 그림자 길이를 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대 A는 B 대 B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거든요. 왜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를 A로 나눈 거죠. 뭐가? B가. 양쪽이 서로 곱해진 건데 이쪽으로 넘기니까 분모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축적도랑 똑같아요. 그 내비게이션에서도 그러잖아요. 내비게이션 지도에서 자동차가 가고 있고 여기 거리가 얼마인데 여기 조그만 건물이 하나 표시돼 있고 여기까지 가는데 뭐 2km다, 2km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확대 비율에 따라서 여기 실제로 뭐 500픽셀로 표현되든지 뭐 이게 약간 비율이 있잖아. 비율이 있죠. 뭔지 아시죠? 그 비율에 따라서 지도도 뭐 1cm가 1km야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2cm가 1km야 이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 B를 구해서 서로 매칭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갔을 때이 이미지는 이거보다 크거든요. 그 이미지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하고 얘하고 매칭을 딱 시켜가지고 얘를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이게 그만큼 또 같이 움직이게 해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쓸모 있는 예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여기 이제 그런 걸 코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Red 컨텐트 여기 큰 이미지 하나 있고 1000 곱하기 300짜리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스크롤바가 들어가 있는 애가 있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 곱하기 30짜리로 되어 있고 스크롤바가 600 가로 600 그다음에 얘도 600이에요. 가로 600. 그거 맞춰놨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띄워서 보시면 가로 600으로 맞춰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가로 600. 이거죠. 600.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요. 아까는 제가 가운데 오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네, 가운데 오게 해서 수정하는 스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띄워만 놓으시고, 네. 일단 띄워 놓으세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디자인을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기본 디자인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RAM 600에 히든 오버플로우 히든 백그라운드 색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가운데 오게 하는 거는 이 블록박스잖아요. 그럼 막
마영호 씨죠? 네. 마영호 씨에서 가운데 오고 위에만 좀 띄겠다는 거, 마진 탑만 100픽셀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서 떨어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컨텐트. 샵 랩이라는 게 전체 싸고 있는 애예요. 여기 보시면 샵 랩이 요거예요. 요거잖아. 전체 싸고 있는 게. 그 안에 컨텐트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조금 코드가 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네. 이미지 여기다가 ALT 요거 슬래시 지우고 ALT만 슬라이드 이미지로 올렸을게요. 이렇게. 사실 요 밑에 스크립트 구역은 없어도 되는데 근데 나도 괜히 건드렸다 이상하니까. 요거만 있습니다. 요거 랩 랩입니다. 컨텐트라는 아이디가 있고요. 네, 이렇게 놓고 있죠? 그럼 얘가 일단 여기 내려와 있나 이렇게? 아 내려와 있네, 그죠? 내려왔죠.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움직일 바를요, 제가 좀 동그랗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보면 바라고 동그란 거 있죠? 30 곱하기 30에 뭐 색깔도 마음대로 주실 수 있어요. 색깔도요. 백그라운드 보더 레디우스 보라드 50% 동그래지고 박스 섀도우를 X축으로 0, Y축으로 0, 블러 스프레드 블루, 스프레드 7픽셀 떨어지게 3픽셀 네, 블러 그 다음에 색깔 색깔은 약간 노란색하고 어울리는 색깔이 있을까? 어떤 색이 어울리지? 컨트롤 E 000 치고 이렇게 하면 색깔 나오죠? 약간 이런 색깔 해볼까? 그러니까 적당한 색깔 넣으세요. 그냥 지금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안쪽으로 인셋 그러면 내부로 안쪽으로 생겨요. 이게. 섀도우가 안쪽 섀도우 이렇게 안쪽 섀도우가 이렇게 생겨요. 보이시죠? 안쪽 섀도우 이렇게 생겨요. 왜 소리가 안 나지? 아, 내가 소리 줄여놨구나. 동영상 때문에 소리를 내가 줄여놨어. 이렇게. 지금 바꾼 게 이거예요. 바에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제가 싱크 맞춤 한번 하겠습니다. 싱크 맞춤 한번 할게요. 발을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위에서 내려오게 하고 30% 요거 30픽셀짜리 동그랗게. 사실 뭐 요런 거 색깔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돼요. 네.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돼요. 뭐 노란색인데 다른 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녹색으로 내가 집어넣었죠. 여기 요것도 진한 색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시고 나면은 여기 이렇게 버튼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끌고 움직일 거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 스크롤바 트랙색이 이거지? 트랙색도 좀 바꿀게요. 트랙색을 좀 밝은 색으로 바꿀게요. 밝으면 너무 안 보이나? 진해야 되나?
네, 뭐 색깔은 바꾸면 되니까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색깔은 뭐 적절히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랩을 위에서 떨어뜨려서 가운데 오게 했던 맞은 0호톤인데 맞은 탑을 여기 위아래 0이잖아. 예, 네, 탑만 덮어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 밑에 위에 오는 건 여기 위에 와야 되죠. 이거 밑에 와야 되죠. 네. 이거는 요럴 땐 중요해요. 이렇게 왔어요. 요거를 끌고 움직이겠다. 발을. 그겁니다. 그래서 타입 좀 지워놓고 할게요. 네, 여기다 스크립트를 집어넣을게요. 스크립트, 네. 제이퀄이 있는데 스크립트를 넣습니다. 지금 바꾼 데까지 푸시를 계속 넣으면서 할게요. 그래 놓고 제이퀄이 블록. 네, 여기다 제이퀄이 블록 넣으시고요. 제이퀄이 블록. 제이퀄이 블록. 달러 펑션 열고 닫고. 네, 여기다가 이제 놓고 이제 뭘 하시냐면 움직이게 이제 스크롤 바를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네. 여기다가 드래그를 할수 있게 드래그 세팅합니다. 드래그 세팅 대상. 드래그 세팅 대상은 누구? 샵바 동그란 거. 고. 동그랗게 만들어 봅니다. 샵바고요. 달러 샵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드래그블. 여기 드래그블을 쓸수 있는 애가 뭐예요? 제이퀄이 라이브러리 밑에 제이퀄이 U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래그업으로 쓸수 있어요. 드래그업. 이렇게만 해도 끌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만 써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드래그업을 많이 쓰네. 우리 그 파일럿 프로젝트에서도 그 배너를 움직이는 것도 드래그업을 쓰죠. 네. 자, 드래그업을 하면 얘를 끌고 다닐 수 있겠지. 이렇게. 예, 새로 고쳐야 돼. 근데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죠. 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없게 여기 일단 축고정부터 할게요. 옆으로만 움직이게 축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고정을 하셔야죠. 충가로 축고정. 축고정 뭐라 하죠? Axis. Axis of evil. Axis. X축 고정. 그러면 X축으로만 고정. X축으로만 고정되는지 보세요. 새로 고쳐. 맞죠? 위아래로 안 움직여. 그다음에 하나 또 아쉬운 게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하면 밖으로 끌고 나가지거든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죠?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axis x라고 구한 거하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옵션이 있는데 이런 옵션도 있어요. 이 옵션은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테인먼트라는 옵션이 있어요. 컨테인먼트는 parent. 이렇게 쓰시면요. 드래그 범위를 부모 박스에 한정시킵니다. 드래그 범위를 부모박스에 한정. 드래그 범위를 부모박스에 한정시키는 게 컨테인먼트 페어런트. 컨테인먼트 페어런트라고 딱 해주시면 부모박스에 한정돼서 밖으로 나가지 못해 이제 얘를요. 그 안에서만 움직여. 컨테인먼트 페어런트. 튕긴 줄 알았네.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컨테인먼트 페어런트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밖으로 안 나가죠? 얘 끌고 다니는 게 된 거예요. 그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그 발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만들어졌죠? 네. 요겁니다. 드래그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이동시킬 때 사진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하고 사진하고 이제 이동시키는 관계를 제가 아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발가 이동할 때, 이미지, 이동, 원리. 바가 이동할 때 큰 이미지 이동 원리는 바하고 비례식을 세우는 거예요. 비례식 바의 이동 크기와 이미지 이동 거리 이동 거리 둘 다 거리라고 할게요. 거리 바의 이동 거리 이미지 이동 거리 간에 비례식을 세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바의 최대 이동. 바의 최대 이동값. 그때 바가 중간에 이동된 값이겠죠. 바 이동값. 이거는 뭐하고 뭐하고 같아요? 이미지 최대 이동값. 이동값 대 이미지 이동값. 이렇게 될 거죠. 의의를 뺄게요. 바 최대 이동값, 바 이동값은 이미지 최대 이동값 대 이미지 이동값.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이미지 이동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값은 이미지 이동 값. 그래서 식은 어떻게 돼요? 이미지 이동 값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항의 곱은 요거를 곱해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러면 바 이동값 곱하기 이미지 최대 이동값을 뭘로 나눠요? 바 최대 이동값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이거 초등학교 때 했던 산수입니다. 산수. 그래서 이동값 곱하기 이미지 최대 이동값 나누기 바 최대 이동값. 이거 안 넘어가게 하고 싶은데 잠깐만. 네, 우리가 구할 값은 이미지 이동값이에요. 이미지 이동값은 바 이동값 곱 이미지 최대 이동값, 바 최대 이동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써볼게요. 이미지 이동값. 이는 바 이, 바 이동값 곱하기 이 최. 나누기 바 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바 이 곱하기 이 최. 나누기 바 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 그럼 이미지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그 요거를 쭉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부터까지 계산한 대로
지금 요거는 한번 푸시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나? 비례식. 네, 전 국민이 다 배우는 비례식. 내항의 법은 외항의 법과 같다. 지금 이미지를 얼마나 이동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저거는 이동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변수를 전부 다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위치값 설정 변수. 이렇게. 레, 뭐죠? 바. 바 최대 이동값. 바 최. 이거 바 최라고 했죠? 바 최. 이거는 레. 바 맥스. 바 맥스. 바 맥스는 얼마예요? 이게 그 전체가 600이거든요? 이 박스가 여기 트랙도 있고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600이에요. 근데 얘가 30짜리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끝까지 가도 얘가 30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600까지 못 가죠. 600 빼기 30을 해야지 얘가 갈 수 있는 최대 값이죠. 580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심? 이해돼요? 요 바 동그라미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는 여기 0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0에서부터 출발해도 여기까지 끝까지 가도 여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30만큼 빠져야지. 얘가 위드스가 30이니까 조그만 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580이 나온 거죠. 570. 30을 빼니까 이거는 600 빼기 여기 30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동값. 바이 이거는 우리가 구할 건데 변수로만 만들어 놔요. 바포스 이거는 이제 구해서 그때 움직일 때마다 구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최대이동값 얼마냐? 이 최는 let 이미지니까 img max는요 전체 이미지가 1000이거든요 1000? 요 사이즈가 600이고 그리고 이미지가 쫙 옆으로 가 있는 게 이미지가 1000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움직일지라도 400만큼밖에 못 움직이죠, 최대. 그래서 400 더하기 600은 1000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400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 보이는 화면보다 더 빠져나가면 흰색이 보이면 안 되죠. 여기다가 앉았어. 400. 이거는 뭐? 1000 빼기? 빼게 되겠죠. 400. 그래서 이미지 이동값, 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2이에요. 이미지 이동값, 2. 2는 img post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해서 들어와야 되죠. 바포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구할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값이 있는 거예요. 얘랑. 그러니까 세 개만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다가 바를 드래그 이동할 때 이벤트 함수와 연결함. 연결해요.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on 이벤트 있죠? 이벤트명 함수 이렇게 해놓고 드래그 이벤트는 드래그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드래그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on drag. 그래서 여기다가 움직이는 달러 샷바
얘를 움직일 때마다 할 거잖아. 이렇게. 글의 그 펑션 요렇게 요거예요. 요거까지 만들어 보세요. 요거까지입니다. 드래그 함수가 되겠죠. 드래그 함수.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쭉 위에 쓴거 푸시 한번 넣을게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현재 바이동 값을 알아내도록 할게요. 현재 바이동 값. 현재 바이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바이. 어떻게 해요? 바포스. 그죠? 바이동 값은 알아내야지. 달러, 나 자신, 디스. 나 자신의 우리 옵셋이라는 거한적 있어요? 옵셋, 레프트.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옵셋, 레프트. 그래서 이거 콘솔에다 찍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바이동 값. 바포스라는 데서 담았죠? 바이동 값은 바포스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동된 거. 이동될 때마다, 드래그 될 때마다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네. 요걸 찍어 봅니다. 네, 요거를. 커밋 푸시 한번 넣고요. 자, 이 상태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예요. 바가 디스죠. 달라 디스 나 바. 바 자신이 드래그 될 때, 움직일 때마다 여기 찾아 들어오죠. 그 옵셋 레프트라는 걸로 한번 일단 찍어보는 거. 이게 맞나? 이렇게 찍는 게 맞나? 그래서 여기에 콘솔 끌고 가면 어떻게 돼? 나오네. 근데 제일 처음이 175인데 0이 아니고 끌고 가면 늘어나는 거 맞죠? 나오죠? 끌고 다닐 때마다 끌려 갈 때마다 계속 뭐죠? 네. 근데 처음에 175야. 여러분마다 다 틀릴 거예요, 아마. 더 땡기면 이 값이 247이에요. 벽에 붙여볼까요? 끌고 가다 벽에 붙였어요? 그러면은 0 나올 때도 있어요. 이그그 offset left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화면에서야. 화면 top left로부터. 이 left는 화면에서야. 찍었는데 옵셋 레프트에 대해서 확실히 요번 기회 확실히 알아둡니다. 옵셋 레프트. 값은 화면 기준선을 거리. 옵셋 레프트. 옵셋 값은 다 그래요. 옵셋 탑은 위에서부터 화면 상단에서부터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옵셋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옵셋 자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옵셋 우리 많이 쓰잖아. 측정해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옵셋. 셋은 화면 기준. 화면 기준이에요. 화면 기준.
옵셋. 그래서 옵셋 레프트 값은 화면 좌측 기준선부터의 거리예요. 이거 쓰는 것보다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포지션. 포지션을 쓸 거예요. 포지션. 포지션. 포지션은 스태틱이 아닌 부모 기준. 이거예요. 스태틱이 아니어야 돼요. 부모가. 중요한 기준은. 그래서 offset 하면은 포지션. 포지션.left라는 애를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부모 박스 기준. 거리. 거리. 근데 단 중요한 점은 뭐예요? 단 부모 박스가 최소한 포지션이 렐러티브예요. 렐러티브 최소한 렐러티브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렐러티브부터 된다고. 렐러티브, 앱솔루트, 픽스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포지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포지션 써볼까요? 이 처음 써보는 거예요 지금요. 포지션. Get the current coordinates of the first element in the set of matched element relative to offset parent. 네, offset parent의 relative. 네. 스태틱이 아니어야 된다. 그거예요. 포지션. 포지션. 이렇게. 포지션, 레프트.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포지션, 레프트.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포지션이. 포지션, 레프트. offset left는 우리가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왼쪽 끝에서부터 구할 일이 지금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포지션 레프트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재 봐. 요거는 지금 제가 주석 달 건데 잘 보이라고 까맣게 쓴 거고요.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볼게요. 요거 주석 달고. 가자. 포지션 레프트. 여기 잘 나오나 한번 보세요. 포지션, 옵셋하고 포지션하고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옵셋은 뭐라고요? 화면 기준한다고요. 그래서 좌측전 상단선을 기준해가지고 거리를 재니까 그냥 끝에서부터 재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포지션 레프트, 포지션 탑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부모 박스 기준인데 부모가 스태틱이 아니어야 됩니다. 최소한 렐러티브는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포지션이 렐러티브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네, 얘도 이상하게 나오죠? 왜? 요 박스에 부모 자격이 없어서. 박스한테 부모 자격 줘요. 얘 봐, 스크롤 봐. 요거죠? 포지션. 렐러티. 에이에스의 이게 부모라는 거를 얘가 인정하는 게 바로 이 포지션이 있어야 된대. 스태틱이 아니면 포지션이 있는 거죠. 포지션이 있어야 돼. 그래서 relative 이렇게 jQuery 포지션 점 left를 위해 부모 자격을 줘야 함이라고 쓰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스크롤바가 바를 싸고 있는 부모가 스크롤바죠. 스크롤바. 스크롤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스크롤 바한테 렐러티브를 준 거예요. 그냥 포지션 렐러티브를 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설명을 쓴 거죠. 포지션 점 레프트를 위해 제이쿼리의 포지션 점 레프트를 위해 부모 자격을 줘야 함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주고 난 다음 새로 고치고 맞아. 끝에는 0이죠. 맞잖아. 끌고 다녀보세요. 바에 끝에가 0이죠. 여기는 맞죠? 끝에가 0이죠. 부모 박스의 끝이 0인 거야. 그럼 포지션을 줘야 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거 이제 거리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측정할 때 요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네, 그겁니다. 다 된 거예요, 이제. 다 됐어요. 잘 나오세요? 요걸로 찍어보는 거를 해보시는 겁니다. 잠깐 확인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 되셨죠? 네, 요걸 찍어봤을 때 0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offset left로 했을 때는 이 크기의 left 값을, 이 박스가 left에 얼마나 와 있는지를 빼줘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구할 식. 우리는 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동값은 이거죠. 위에 우리 식 구해놨잖아. 이 바이 바 이체 바체 누구? 이거죠. 에에 이미지 이동값은 이미지 img 포스. 파이더 바포스 하기 이체 img 최대값 맥스 img max 나노 바체 바맥스.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동 적용하기. 이게 2번인 거죠? 이동 적용하기. 1번 현재 바 이동값. 이동 적용하기. 2번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동값 구해오기. 이게 2번이거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미지 이동값 구해오기. 세 번째가 이동 이미지 이동 적용하기. 이미지 이동값을 알았으니까 바가 요만큼 움직이면 이미지는 요만큼 움직여라 그거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컨텐츠 안에 이미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 컨텐츠.css css를 바꾸는 거예요. css 그래서 left 값을 이동시키는 거죠. 마이너스 값으로 이동해야 되잖아. 플러스가 아니라 나가야 되잖아. 이미지가 마이너스 img force 플러스 몇 픽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미지 이동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img force를 구한 걸 여기다 넣는데 마이너스를 붙인다. 변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가 간다. 이겁니다. 되겠죠? 네. 짜잔! 새로 고치시고 하셔야 돼요. 움직이는 거는요. 새로 고침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네. 옆에 있는 컨텐츠를 덮으면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겁니다. 되셨어요? 네. 요걸 뭐 요런 개념이나 요런 코딩 스타일을 응용하셔가지고 이거 이런 거 자체를 더 만드신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컨텐츠를 특정 공간에다가 만들어 놓고 옆에 걸 더 보이게 하시려고 요거를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게 한 거지. 동그랗게만 그냥 했는데 여기에다 막 이미지를 막 이렇게 막 토끼, 뭐 곰, 개구리 뭐 여러 모양들을 막 놓고 이걸 땡겨서 끌면은 자기 컨텐츠를 더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과거에 있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원리를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되겠다. 이건 이걸 하면서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애를 처음 봤어요. 이걸 소개하려고 이걸 한 거기도 해요. 부모로부터 포지션이 스태틱이 아닌 부모로부터의 위치값을 얻어오는 방법은 포지션이다. 옵셋이 아니다. 옵셋이 장땡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네, 그겁니다. 요거를 제가 싱크 맞춤 한번 할게요. 싱크 맞춤 최종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뭐냐면요. 여러분, 툴팁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타이틀 달아놓으면은 조그만 글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 커스터마이징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 글이 나오는데, 이렇게 쫓아다니죠. 여기 올라가 있는 동안 계속 쫓아다니죠. 그리고 여기 사진,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이미지가.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설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넣는 건데, 그걸 우리가 여기다가, 구현해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링크 걸린 데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만들어 본데 그건 어디에 있는 거냐? 좀 전에 2번 했죠? 포토 뷰어 했죠? 포토 뷰어 밑에 4번 있어요. 프리뷰 툴팁, 미리 보기 툴팁, 프리뷰 툴팁. 프리뷰 툴팁이라는 거 레디 파일을 열어 주시면 되는데요. 레디 파일. 그래서 요거를 또 경로를 말씀드리자면 경로 이거 밑에 네 거기 밑에 있는 레디 파일 레디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Ready. 들어가 보시고요. 그 밑에 금방 찾으시죠? 좀 전에 작업했던 거 폴더 다운 폴더예요. 4번 프리뷰 툴팁이고요. 찾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툴팁 도움말 효과 풍선 도움말처럼 나오는데 원래 여기 타이틀이라고 쓰면 이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타이틀이라고 쓰면 나와요. 여기 타이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타이틀. 여기 설명이 타이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타이틀, 여기 이미지 경로 써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 오리지널을 열어보시고요. 설명 그냥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올려보시면. 그냥 설명 나오죠. 한번 나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설명. 설명 나오죠. 여기도 설명 나오죠. 이게 보통 그냥 타이틀이라고 쓰면 이렇게 나와요. 설명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여기다가 이 타이틀 오리지널을 쓰지 않을게요.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속성명을 만들게요. 이 타이틀은 원래 있는 거잖아. 있는 거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바꿀게요.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름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데이터 다시라고 한다는 얘기 생각나세요? 데이터 다시, 그죠? 티트, 예를 들어서. 데이터 다시 티트, 그러면 내가 지은 이름이야, 이 속성명. 이 데이터 다시 티트에다가, 여기 A 태그로 설명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지금 건드는 거예요. P 태그에 뭐라고 설명 막 돼 있고, 여기 데이터 다시 티트라고 바꿔서 타이틀을. 여기 밑에도 타이틀에 데이터 다시 티트라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데이터 다시 티트. 데이터 다시 테스트. 그렇죠? 여기 클래스에는 IMG라고 되어 있네. 그런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SS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그 타이틀 나오는 커널비 좀 맞춤 한번 할게요. 여기 팁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면 툴팁에 그 팁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 건데 앱솔루트로 미리 이렇게 다 셋업이 다 돼 있어요. 뭐 보도 레디우스까지 이렇게 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거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저거잖아. 그 벤더 프레픽스 해가지고 접두어 들어가 있는 거 이제 이거 애매한 시기에 네, 그 버전에 지원하는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있어도 회사가도 이런 거 볼 수도 있거든요. 접두어를 그냥 코딩할 때 넣었나 보다 일부러 지우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요. 코딩하시는 분이 뭐 남겨놨을 수도 있고 자동 완성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어쨌든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고 벤더 프레픽스가 뭔지 알죠.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팁. 요거는 이제 팁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패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바디 설정 딱 다 돼 있는 거고. 오케이. 여기 이제 스크립트가 하나 있고. 타입만 좀 지울게요. 타입 넣어도 물론 되는데 긴 거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컨트롤 쉬프트 점 해가지고 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일단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스크립트. jQuery 코드볼 만드시죠. jQuery 코드볼. 자, 우리가 A 태그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바디에 아이디가 tbnet을 만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 넣어주는 걸 할 거예요. 읽어와서 집어 넣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태그의 마우스가 올라가면 툴팁 방법은 이래요. 방법 A 요소에 마우스 오버시 그죠? A 요새 마우스 오버시 바디에 샵 팁 박스를 새로 만들고 어떻게 해요? 만들고 A 요소에 우리가 데이터 다시 티트라는 속성 만들었죠? 요소의 티트 속성에서 값을 읽어서 이미지 클래스 점 img이면 이미지로 보여주고 아니면 글자로 넣어줍니다. 이거를 지금 말로 한 거를 코딩으로 바꾸면 돼요. 말로. 네. A에서 마우스 오버시 하면 TV 생겨서 그걸 그냥 나오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나오게 한번 해보는 거죠, 요걸 가지고. 네, 지금 방법은 했으니까 가볍게 조금만 더 하시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이어보겠습니다. 네, A 태그의 마우스 오버시에 지금 두 가지 작동을 했어요. 호버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오버시, 아웃시. 그 중에 오버시에만 지금 한 거고요. 위에서 내가 말했던 대로 팁박스 만들고 속성서 읽어서 이미지 클래스 이미지 보이고 아니면 글자 넣어준다, 이거거든요. 그 바디에 어펜드에서 div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에 데이터 다시 티슨 아까 제가 바꿨죠. 타이틀이라는 애를 바꿨어요. 그거 안 바꿔주시면 안 돼요. 내가 만든 즉 W3C에서 허용한 방식은 데이터 다시 이름 짓기 이렇게 해서 읽어와서 여기다가 읽어준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확인 확인의 시간 새로 거침 오 읽어오네. 어서 오버면 옆에 데이터 탁 찍히잖아, 그죠? 여기 탁 찍히잖아. IMGC 이렇게. 이거 하는 순간 바디에 뭐 들어갔을까?
두 번 올라갔더니 팁이 두 개 생겼어요. 샵 팁. 올라갈 때마다 생겨요. 그죠? 네. 올라갈 때마다 생기. 이제 나갈 때 지워주면 돼요. 나갈 때. 나갈 때 지우는 걸 하면 돼요. 여기 팁 만들었잖아. 나갈 때는 팁을 지우시면 돼요. 나갈 때 지우는 거, 팁 지우기. 팁박스 지우기 미리 해볼까? 나갈 때는 지우는 게 뭐예요? Kill him, remove him, remove. 이러면 태그를 지워버리죠. remove 팁을, 팁이라는 애를 지워라고. 다 지운 거지. 나갈 때 지우고 들어올 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상 없는 거죠. 하나만 딱 생기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시 한번 팁박스 지우기까지 같이 볼까요? 여유 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가 아웃이고 여기가 호버고 호버고 그죠? 여기가 오버고 오버시고 여기가 아웃이고 구간을 좀 나눠놓은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게 했으니 제가 다시 한번 푸시를 넣고 보겠습니다. 자 뭐 팁박스 지워지는 거야 뭐 지워지겠죠. 올라가면 잠깐만 바디에 생겼다 지웠다 한번 볼까? 끝에다가 바디 끝에 생겼다가 나가면 지워지죠. 생겼다 지워졌다 생겼다 지워졌다 바디 끝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갖다 놓고 보시면 만들었다 지워졌다 만들었다 지웠다 해요. 그리고 여기 콘솔에는 계속 이거 올라가면 이거 찍히고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 2번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이거 1번 2번 이미지의 데이터 티트 속성 값을 읽어왔죠. 이미지 클래스 .img이면 이미지를 보여주고 즉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 다시 티트라는 게요 이게 그냥 글 내용이니까 글 내용 뿌려주는 거고 얘는 이미지 경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미지 경로인지 아닌지 얘는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에다가 img를 넣어놓고 클래스 img가 들어가 있는 a 태그일 경우에 우리가 이건 이미지 경로니까 이미지로 뿌려줘라고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클래스가 img인지 아닌지 알면 돼. 마우스 올라간 애가 나 자신이 클래스가 img냐? 라고 물어보면 돼요. 나한테. 물어보는 건 내가 처음 해봐요. 여기서. 3번입니다. 3번. 아까 position.left, position 가로 열고 닫고 left고 메서드도 처음 쓴 거죠? 오늘 처음 쓰는 거 또 나와요.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예제 자체가 위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예요. 클래스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활용도가 되게 높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버에서 기능을 막 딱 만들어 놓고 얘가 클래스가 누구면 이렇게 해 라고 기능을 다르게 줄 수 있잖아요. 클래스가 img인 것을 이미지로 세팅 아니면 글자 텍스트로 세팅하기. 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라고요? 클래스가 img인지 아닌지 마우스 오버된 a 요소의 클래스가 그죠? 클래스가 img인지 여부는 뭘로 알 수 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이걸로 알 수 있어. 뭐 is 메서드였어. is 메서드. is 메서드. is. is는 뭐예요? 영어에서 is 뭐죠? He is a doctor. 그는 의사이다.
뭐뭐이다 이거잖아.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죠. I am 나는 있다. I am here 나는 여기 있다. 뭐 영어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죠? Is 비동사 is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He is 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뒤에 말이 없으면 She is 그녀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다 또는 있다로 해석하잖아요. 있는 거야. 있냐 물어보는 거야. Is that you 너냐? 뭐 Is that he? 뭐, 뭐라 그러지? 아, 영어 어렵네. 나 영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is.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이 is 안에 쓰는 요 is 안에 이렇게 is 여기 안에 뭐 요소명 또는 뭐 클래스 뭐 요소명이라고만 할게요. 여러 가지 쓸수 있잖아. 아이디 요소일 수도 있고 클래스 요소일 수도 있고 요소명 자체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쓸수 있죠. 이렇게 요소명 선택자점 요소명을 쓰면 여기 선택자 있을 거 아니에요. 달러 선택자 점 이즈 요소명 이런 식으로 쓰면은 요소명 그 요소가 있는지를 조사해요. 선택 요소에 is 요소명 특정 요소 아, 여기다가 이 말이 앞에 요소일 수 있으니까 되게 헷갈리다 그죠? 특정 요소명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용법을 잘 알아야 되니까 특정 요소가 있는지 검사하여 true 트루나 폴스를 리턴해요. 트루 오어 폴스 리턴합니다. 트루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콘솔에다 확인해 볼게요. 콘솔.log 확인. 일단 진짜 찍어봐요. 달라 디스. 디스가 에이트 그죠? 점 이즈. 점 img. img가 있냐? 여기. img가 있는지. 내가 img냐? 이제 나는 img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볼까요? 새로 고쳤어요. 확인, false. img가 없대요. 밑에는 true. 맞아요? true와 false 나와요? is 메서드 대단하지 않아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낸다니까 이렇게. 여기 아까 글자 찍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확인 나오고 있는데 위에 콘솔은 좀 주석 다를게요. 데이터는 잘 읽어오니까 이건 주석 달고 밑에 얘만 남기세요. 콘솔 확인. $this is .img. 뭐 활용도 높은 거예요. 제가 이런 예제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활용도는 되게 높아요. 그죠? false 얘는 true 얘는 false 얘는 true. 왜냐하면 여기에는 img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죠? 확인되죠? true 확인되셨나요? 네, 이것도 소스 소개를 한번 하고요. 3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지. 확인이 됐느냐? 그럼 여기서 따라 확인되셨으면 주석 달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if문. 만약에 이미지일 경우 이거죠.
만약에 salad.is 여기다 그냥 쓰는 거예요? .img가 true 나냐? 그럼 이 부분 여기가 true 나겠죠? 그게 이 부분이죠? 아니면 else겠지. if 아니면 else. 이미지일 경우, 이미지가 아닐 경우, else는 이미지가 아닐 경우, 이 밑에는. 위에 건 이미지일 경우. 밑에 있는 건 이미지가 아닐 경우. 이렇게 나눈 거예요? if 문하고 else 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미지일 경우는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자, 달러 샵 팁에다가 이미지 넣는 거죠. 샵 팁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점 append 진짜 이미지 넣는 거예요. src는 쌍따옴 alt는 쌍따옴 이미지 툴팁. 여기다 어떻게 해? 여기다 헛다운표로 삭으시니까 헛다운표 두개 플러스 두개 변수 여기 집어넣는 것만 헷갈리지 않고 하시면 돼요. 아유, 여기. 여기 변수 뭐예요?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데이터에 그 이미지 경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또 줄맞춤 이렇게 되네. 네, 이렇게 팁에 append image src 헛다운표 앞에 쪽 데이터 잡고 그다음에 헛다운표 쌍따옴표 닫고 alt 자바스크립트 이런 게 헷갈릴 확률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갈라내시면 돼요. 갈라내는 거 여전히 뭐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소지가 있는 애입니다. 잘 갈라내면 되신다고 했어요. 뭘로 싸고 있는지 이렇게 하시고 .css 중괄호 with 사이트를 별도로 줄게요. 여기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this는 100px height도 100px 이거는 if 문 안에 팁 요거죠. 이미지 넣기입니다. 팁 안에 여기 안에서 여기서 한게 저거예요. 팁. 안에 이미지 넣기. 샵팁 안에 이미지 넣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요. 샵팁 안에 이미지 넣기. 샵팁 안에 append 이미지 넣었잖아요. CSS를 바로 준 거예요. with 사이트. 르르르르. 박스 크기를 좀 작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아닐 경우에는요, 그냥 팁에다가 텍스트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아닐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이미지가 아닐 경우에는 샵 팁에 넣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 샵 팁의 텍스트 데이터 끝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 하면 데이터 여기에다가 텍스트 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에다 담아놨잖아요.
이게 이미지 경로로 들어갈지, 위에처럼 img 태그 안에 이미지 경로로 들어갈지 아니면 이렇게 할지, 그건 서로 다른 거죠. 이미지 태그를 직접 넣는다 이런 거죠. 지금 테스트 아직 안 했는데 일단 푸시할게요. 테스트 해봐야 돼요. 푸시 한번 넣고 저는 테스트를 하고 문제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네. 여기가 가려졌죠? 여기에서. 아까 여기 콘솔에서 is 요거가 테스트가 잘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클래스가 얘 자신이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을 해주잖아요. 이게 되게 큰 거지. 그래서 새로 고치고 얘가 이제 요 위치로 이제 와야 되는데 맨 밑에를 놓고 바디 있는 대로 보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올라가면 뭔가 들어가요 밑에. 근데 얘가 지금 위치가 제대로 안 보여서 그래 이거야? 안 보여서 그래. 이거 지금 밑에 코드로 보면요 보여요. 이렇게 나와요. 틱틱 하고 나오는데 뭔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이게 해야 돼. 보이게 해야 돼. 보이게 해야 된다. 왜 보이게 해야 되냐? 팁 디스플레이 넣은 데 있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얘를 쓱하니 나타나게 해야 되거든요.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게 하죠? 마우스 오버시에 팁, 나타나라 팁. 이거 디스플레이 넌 할 필요 없지 않나? 넌을 지워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지워지잖아. 디스플레이 넌을 좀 지울게요. 팁에 디스플레이 넌을 지울게. 물론 나타나게 해도 되는데 나오지 이렇게. 그냥 나오게 할게요. 어차피 나가면은 지워지거든요. 얘가 이 태그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넌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올라가면 나오는 거 확인. 확인돼요? 요 위치로만 얘가 따라다니면 돼요. 요 위치로만 오면 돼요. 위치 맞추는 것만 한번 하시면 돼요. 뭐 바꿨다? 여기 팁에 있는 디스플레이 넌을 지웠다. 디스플레이 넌이 여기 팁에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지울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디스플레이 넌을 지워주세요. 디스플레이 넌을 지운다. 디스플레이 넌을 꼭 지우세요. 우리가 fade in 뭐 이런 걸 쓰면 물론 되긴 되는데 뭐 show hide 이런 거 써도 되는데 굳이 뭐 보이게 하는 게 없어도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나타나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위치만 얘가 이제 돌아다니게 해주시면 돼요. 될까요? 네. 그거 없애고 요거 한 거야. 지금 어디에다 한 거야? A의 마우스 호버. 호버 올라갔을 때 펑션 오버시 바디에 팁 넣는다. 데이터 읽어온다. 그리고 이미지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if문. 이미지냐? 그러면 팁 안에 이미지 넣는다. 데이터는 여기다 활용한다. 경로니까. 그리고 크기. 박스 크기는 좀 변경해야 돼. 300으로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아니면은 그냥 텍스트만 넣는다. 끝. 끝난 거죠? 네. 그리고 이미지 크기가 아마 정해져 있나? 여기 CSS. 아, 이미지 크기가 정해져 있진 않네. 여기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아마 크기가 딱 한정돼 있을 거예요. 이게 100 곱하기 100짜리야. 100 곱하기. 원래 그냥 이미지가 100 곱하기 100짜리야.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요 길이 이제 나타나서 쫓아다니게 요렇게 요렇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위치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어차피 앱솔루트거든요. 예. 돌아다니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9시 끝났어요. 후보는 끝난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우스가 링크 영역 위에서 움직일 때그 위치로 와야 되잖아요. 툴팁이 그게 그거예요. 마우스가 링크 영역 위에서 움직일 때 계속 위치 변경. 이거 계속 위치 변경. 네, 마우스가 링크 영역 위에서 움직일 때 계속 그 위치 변경에 따라서 계속 위치가 바뀌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미리 보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위에서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면 얘도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계속 위치 변경하기. 그래서 여기다 A 달라 A 여기 A라고 되어있지. A 이렇게 A 하나니까. 딴 데는 클래스명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특별하게 만들어야겠지.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가 마우스 무브예요. 마우스 무브 움직이면 마우스 무브. 우리 마우스 무브 했었어요. 따라오는 거. 펑션. 마우스 무브 펑션. 이렇게 해서 마우스 무브를 만들어준다. 마우스 무브. 이래 놓고요. 일단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 마우스 위치를 알려면 이 이벤트를 갖고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이가 이벤트 변수, 이벤트 전달 변수예요. 이벤트 전달 변수 꼭 써주실 거. 이 빠바바밤빰빰빰빰빰 이 그거 있죠? 그겁니다. 변수명. 네, tpos 값은 tpos에 넣고. 이점 페이지 위아래 방향이니까 페이지 y축이죠. y 뭔가 위치 이동을 또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 할게요. let lpos는 계산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점 페이지 x 좌표 y 좌표를 일단 계산을 하려고 변수에 또 담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게 첫 번째가 뭐예요? 탑 레프트 값을 마우스 위치에 따라 정하는 건데 아직 계산은 안 했어요, 제가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 기준이 되겠죠?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일단 썼는데 요걸 기준해서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2번 바로 그냥 한번 따라다니게 해볼게요. 2번 툴팁 박스 위치 변경 CSS 달라 CSS 이렇게 탑값을 얼마 픽셀로 콤마 레프트 값을 얼마 픽셀로 CSS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여기 변수 만들었네. 우리 탑값은 tpos 이때 건 lpos 해줄 수가 있죠.
일단 위치를 바꿀 수는 있어요. 이걸로 계속 마우스가 A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얘 위치를 쫙 거기에 가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마우스 위치는 그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놓고 좀 조정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스는 쌌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보시고. 새로 고치면. 네, 아, 여기 바로 옆에 쫓아다니게 할 수는 있네. 그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하려면 요 밑에 가운데 이렇게. 에이 태그 높이만큼 밑에 나오게 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위아래는요, 이렇게 밑에 쫓아다니잖아요. 에이 태그 높이만큼 밑으로 밀었어요. 네, 그 얘기예요. 가운데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 Y축으로는 A 요소의 높이만큼 더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다음에 X축으로는 가운데 왔죠. 아까 중간에 왔잖아요. 툴팁 박스 가로폭 절반을 뺀다. 중간. 이렇게 돼요. 중간 위치.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해줘야지. 빼기. 아, 더하라고 그랬지. 더하기. 내려가야 되니까 더해야지. 기존 위치보다. 달라, 디스. A 태그나 자신. 더하, 아니, 점, 하이트. 높이 값 나오고. 여기는 빼고, 뒤에서. 빼기. 달라. 샵팁. 점, 위드스, 가로 크기의 절반, 2분의 1. 그럼 얘가 가로가 없어도 곱하기 나누기는 먼저 계산하잖아요. 얘가 2로 나눈 값, 절반, 위드스, 툴팁의 가로 값반 정도를 X축 위치에서 빼주니까 얘가 이만큼 이동되니까 가운데에 포인트의 가운데 정도 걸리겠죠. 약간 조정을 한 겁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고요. 푸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스 푸시. 이게 조그만데 그 조그맣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거가 밑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쫓아다니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뭔가 해주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is를 통해서 뭐 클래스 이름에 따라서 다르게 뭔가 나오게 해준다든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많은 것을 또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죠? X축, Y축, X축은 옆으로는 반. 네. 그래서 여기 새로 고쳐서 보시면 네, 이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밑에 쫓아다니는 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샵팁이 변수에 넣고 여기 이때 생긴 거니까 이때 생겼을 때뭐 구해야 되겠지. 한번 구하는 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변수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위치 변경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푸시 한번 했으니까 네, 소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터치 관련된 모바일 요거를 처리해 줄 건데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끌면 끌려가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손 놓으면은 그 전이나 다음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쭉쭉 넘어가게 했던 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실전 연습 다 했는데 유틸리티 안에 슬라이드 체인지 스테이지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오토 스크롤 뭐 스크롤 액션 잔뜩 여기서 다 했는데 네 오토 스크롤 열어볼까? 우리가 오토 스크롤에 그거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오토 스크롤 열리고 오토 스크롤 여기 바뀌게 하는 것도 다 해놨네. 다 해놨어요. 클릭하면 쫙 가고 한 번에 쫙 가고 안 튀고 가는 거 해놨죠. 이거 장치를 다 해놨어요. 근데 얘가 모바일이 안 돼 있다고. 어떻게? 모바일로 딱 만들면은 벌써 예 벌써 말이 안 돼요. 여기 그 저것도 없고 그 뷰포트도 없고 그 다음에 뷰포트를 한들 망가져요. 이거 뷰포트로 해.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모바일 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로 갈 때 당황하시더라고. 이게 없어요.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요거를 만들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복사를 좀 해야 돼요. 오토 스크롤 한번 열어보세요. 다른 위에 파일 적기. 네, 오토 스크롤. 여기는 코딩을 여기 안에다 전부 다 해줬나는 거? 아, 오토 스크롤이라고 따로 만들었지. 오토 스크롤 모바일이라고 내가 하나 만들게. 오토 스크롤 모바일. 오토 스크롤 모바일 하나 복사해서 아예 그냥 거기다 만들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 파일 위치는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 위치는 004 jQuery에 있어요. jQuery 학습 밑에 실전 연습 밑에 4번 jQuery 유틸리티 밑에 3번 슬라이드 체인지 스테이지 3번 슬라이드 체인지 스테이지 거기에 오토 스크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오토 스크롤 얘를요 오토 스크롤이라고만 돼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뭐 컨트롤 키로 당겼다 놓으시든지 컨트롤 CV 하시면 복사가 되겠죠? 복사본 하나 만드시고 오토 스크롤 언더바 모바일이라고 쓰겠습니다. 모바일 언더바 모바일 오토 스크롤 언더바 모바일 네.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이름이 모바일 언더바 모바일 오토 스크롤 언더바 모바일 오토 스크롤을 카피해서 오토 스크롤 언더바 모바일을 만든 거예요. 이걸 카피해서 이걸 만들었죠. 그러면 저것도 하나 카피해서 만들어야 되지. JS 폴더에 들어가면 오토 스크롤이 그냥 있거든요. 이거 JS가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카피해서 모바일 만들어야 돼. 컨트롤 CV. 복사본이 나오면 요것도 언더바 모바일. 모바일. 오토 스크롤 언더바 모바일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기본형이 오토 스크롤이라는 얘기예요. 네, 오토 스크롤 상태에서 모바일 폼을 만들어 본다. 오토 스크롤 언더바 모바일을 열어줄게요. 네, 그래서 오토 스크롤 모바일이라고 할게요. 모바일을 위한 네, 모바일 이렇게 쓰고 앞에 건 잡고 그러면 여기 그 스타일 시트 잠깐 닫아 놓으면은 여기 오토 스크롤 컨트롤 스페이스 바 모바일 따로 있죠? 모바일을 넣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새로 만들고 넣었으니까 제가 싱크 맞춤하면 여러 파일이니까 반영을 한번 시켜서 놓을게요. 네. 푸쉬 오토 스크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게 뭐죠? 메타 태그 안 들어가 있죠? 반드시 뷰포트를 넣습니다. 뷰포트. 뷰포트 꼭 넣어줍니다. 뷰포트. 필수. 뷰포트 모바일 필수. 네, 모바일 뷰포트 꼭 넣어주시고요.
메타 태그 옮겨주세요. 이거 모바일로 바꿔주세요. 지금 그렇게만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푸시해서. 그러면 여기 그 우리가 오토스크롤 모바일을 써야 되니까 오토스크롤 모바일도 열어놔야 되겠지? JS의 오토스크롤 모바일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원페이지 단독 스크롤 JS 모바일 버전이라고 뒤에다 써주겠습니다. 모바일 버전. 모바일 버전. 모바일 버전입니다. 모바일 버전. 네. 이렇게 해놓고, 시간 다 됐으니까, 우리 요거 준비해놓습니다. 이렇게. 네, 모바일이라고 하면은요, 일단요, 이벤트가 좀 종류가 다르겠죠. 그래서 얘가 터치했을 때 위치, 지금 이렇게 키워놨지만, 이거 안 먹지 않아요. 오버플로우 히든 지금 빼놨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한번 모바일로 가서 보세요. 지금 거. 지금 거.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 원페이지 오토스크롤 모바일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메타 태그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크게 보여요. 근데 이거 안 된다고. 터치하면은 가겠지. 이렇게 터치. 이쪽에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가요. 가는데, 가긴 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와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벤트가 종류가 다르다. 그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오토 스크롤 모바일 쪽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전역 변수의 페이지 번호나 뭐 상수 콘스트 집어넣거나 이런 거는 손댈 거 없고요. 지금 손댈 거는 여기 자동 스크롤 구현 해가지고 휠 이벤트 돔 마우스 스크롤 이벤트를 이렇게 먹혀가지고 코딩을 했잖아요. 네. 자동 스크롤 구현 위에다가 데이코디 상단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모바일 이벤트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동 스크롤. 자동 스크롤 모바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요, 일단 이벤트가 틀려요. 모바일 이벤트 처리가 다릅니다. 모바일 이벤트 처리. 그래서 터치 스크린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종류를 좀 알아보면요. 모바일 터치 스크린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종류. 잠깐만, 여기 내가 1, 2, 3, 4 쓸게요. 모바일 이벤트 터치 스크린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종류. 네. 1번. 터치 스타트. 네. 이거예요. 손가락이 화면에 나올 때.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혓바닥이 될 수도 있지만. 다 되더라고요. 옛날에 테스트 해봤는데. 손가락이 화면에 닿을 때. 발생. 1번. 터치, 엔드. 손가락이 화면에서 떨어질 때. 이때 발생. 그리고 터치가 계속 움직이는 상태. 네, 그거를 터치 무브라고 해요. 마우스 무브랑 비슷하죠. 손가락이 화면에 닿은 채로 움직일 때 발생. 이벤트가 생겨요. 터치. 디딩 터치 스타트, 터치 엔드, 터치 무브. 공통점은 터치.
네,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2번이라고 제가 지금 넘버링을 또할 거는 터치 이벤트 관련, 화면 터치 이벤트 관련 위치 값 종류, 위치 값. 근데 위치 값 이거는요, 그지 마우스 위치 터치 이벤트 여러 가지 쓰는데 위치 값 종류, 화면 터치, 화면 터치, 화면 클릭에도 관련될 수 있어요. 클릭, 화면 터치 또는 클릭, 가로하고 클릭을 한 거예요. 화면을 클릭한다. 우리가 터치한다 이거잖아요. 탭한다. 그런 의미인데, 네, 첫 번째, 위치 값, 그 터치된 위치가 어디냐, 요거를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스크린 X, 스크린 Y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스크린 X, 스크린 Y. 이거는 디바이스의 화면을 기준한 X, Y 좌표래요. X, Y. 터치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화면을 기준, 화면. 그냥 무조건 화면 기준. 디바이스 화면. 디바이스. 그 터치 스크린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터치 스크린 기본. 그리고 2번. 우리가 클라이언트 X 이런 게 있어요. 클라이언트 Y 이런 게 있는데, 요건 브라우저 화면. 브라우저 화면을 기준한 XY 좌표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거는 뭐냐면 스크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단 스크롤 밑에 화면에도 그려지면 그거 포함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한번 세 번째는 우리가 썼던 거. 페이지 X, 페이지 Y 나오죠? 페이지 X, 페이지 Y라고 우리가 썼던 거. 좀 전에도 썼잖아. 이게 스크롤을 포함한 브라우저 화면 기준 XY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 우리가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기준은 뭘까요? 미음 한자 매우 중요하다 6번 해가지고 뭐예요? 모바일 터치 스크린 기준으로 이벤트, 그러니까 위치값은 스크린을 사용합니다. 스크린 X, 스크린 Y를 사용합니다. 모바일 터치 스크린 기준으로 위치값은 스크린 X, 스크린 Y. S가 빠졌다. 스크린 X, 스크린 Y를 사용합니다. 그죠? 네. 스크린 XY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벌써 설명이 그렇잖아요. 여기 내가 설명드린 게, 디바이스 화면, 이런 디바이스 말이 좀 이상하죠? 브라우저 화면이 아니라 디바이스 화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모바일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바일 기기. 터치 스크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바일 터치 스크린 기준은 스크린 XY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면 터치 또는 화면 클릭 이벤트 관련 위치값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스크롤 포함하려면 페이지 X 페이지 Y. 스크롤 미 포함하려면 그냥 브라우저 화면 상단 부분만 나와. 거기 기준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XY. 지금은 클라이언트, 여기 스크린 XY를 사용할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거를 썼는데, 왜 화면 터치 위치 값을 저희가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스크롤은 방향이 있죠? 자, 터치 방향을 알아내려고 한 거예요. 3번.
터치 방향 알아내. 터치 방향. 터치 스와이프. 스와이프. 이 긁는 걸 얘기하거든요. 터치 스와이프 방향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 원리가 이래. 원리. 그냥 원리만 말씀드리면요. 예, 처음 터치한 위치에서 나중 터치가 끝난 위치를 뺀다. 그죠? 빼. 줄 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수치가 작은 수 빼기 큰 수를 하면은 얼마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음수. 그리고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하면은 수가 당연히 나오죠? 이런 결과로 볼 때 작은 수에서 큰 수. 그럼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왔다는 거. 아래쪽으로 스와이프 한 거죠? 음수가 나오면 아래쪽 방향 스와이프. 양수가 나오면 위쪽 방향 스와이프. 그럼 우리가 스크롤로 하면은요, 스크롤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위쪽 방향 스와이프를 해야지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는 거죠. 이거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는 거죠. 이거는 스크롤 위로. 스크롤을 위로 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스와이프는 어떻게 돼요?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죠? 스와이프는 위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지. 아래쪽 방향 스와이프 이렇게 긁어서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면을 긁어서 내리면 스크롤은 위로 올라가고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이 화면을 제가 스크롤 하면서 지금 화면을 만지고 있거든요, 제가. 내가 마치 터치를 해서 내리는 것처럼 한번 할 때, 스크롤을 밑으로 내릴 때는 스와이프를 위쪽 방향으로 하고 있어야 돼. 그죠? 얘를 아래로 내리고 있으면 스크롤을 위로, 스크롤 바퀴를 위로 올리고 있어야 돼.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코딩하는 화면에서 한번 해보세요. 스크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내가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긁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릴 때 스와이프를 위쪽 방향으로 해도 화면이 위로 올라가죠.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터치 스와이프 방향을 알아내는데 요게 매칭을 시킨 거예요. 스크롤과 매칭. 이런 결과를 볼 때 스크롤 방향과 매칭해 보면 음수가 나오면 아래쪽 방향, 음수. 작은 수에서 큰 수. 터치했던 수가 작았다가 터치가 밑에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내리면은 음수가 나오면 위에서 아래쪽 방향. 맞죠? 맞아요? 음수, 양수.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음수, 양수. 이 3번이 우리가 생각해보는 원리인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그래서 이제 찍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결과로 터치 스와이프 방향 알아내기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모바일 구역 요 부분을 주석을 달면서 코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뭐 쭉 쓴 내용은 원리는 제가 푸시를 한번 넣어놓을 테니까 혹시 덜 써주신 분은 그냥 이거 갖다 넣으시면 돼요. 네.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터치 방향을 위한 변수를 여기다 만듭니다. 터치 방향을 터치 위치 터치드 1 터치된 거 하나 그리고 터치드 2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터치드 1 터치 방향을 위한 변수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그래서 터치 이제 시작 시에 이걸 한번 찍어서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 화면 위치 터치 위치 값 변수에 넣기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1번이라고 할까 이거를? 1번 터치 방향을 위한 변수를 두 개 딱 만들어 놓고 터치 시작 시 화면 터치 위치 값 변수에 넣기 이거를 저기 뭐 플러그인으로 더 쉽게 알아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원리적인 걸 좀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향 대상은 누구냐면 대상은 도큐먼트를 그냥 대상으로 도큐먼트를 대상하고요. 모바일에서 똑같아요. 달라 도큐먼트 해주시고 점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터치 스타트 이게 틀리면 안 나오겠지? 코마 펑션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니까 2가 필요해요. 2 2를 꼭 써주시고 네. 우리가 이제 모바일 쪽에 가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요. 네. 아무래도 그러겠지. 모바일을 더 베이스로 하는 회사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거는 터치 스타트 이벤트 함수입니까? 함수. 터치 함수. 터치 스타트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서 알아내요. 여기서. 자, 그래서요. 스크린 Y라는 걸 저희가 사용할 거인데, 위아래로 긁는 것만 볼 거니까, 양쪽은 필요 없고, 지금은. 그래서 페이지 이동은 대상, 사용할 이벤트는 상관없어요. 스크린 Y, 이거고요. 위치 속성. 사용 위치 속성은 스크린 Y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왜? 네. 스크롤, 페이지 이동이 위아래입니다. 그죠? 좌측 방향으로 네, 스크린 Y를 쓴다. 당연하죠. 위아래로 움직일 거든요. 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벤트 체크를 해서 여기다 이제 값을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모바일 터치 우측 값 변수에 할당한 이거 그냥 바로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TCD, Touched 1번 여기에다가 우리가 처음 터치한 데를 넣을 거거든요. 터치 방향 1번 그래서 A 점 얘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오리지널을 꼭 해야 돼. 오리지널 이벤트 나오네 이거 그죠? 오리지널 이벤트 점 터치 터치까지 쓴 터치 나오잖아. 터치스까지 나오잖아. 터치스 대괄호 0번. 네, 이벤트가 들어오는 게 여기 그 컬렉션 요런 집합에 들어가는데 집합 안에 첫 번째 딱 담기는 게 0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 스크린 y라는 값을 여기서 딱 찍으면 스크린 y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속성에. 그래서 여기
컨설점 로그에다 찍어. 시작. 위치를 여기다가 찍어. TCD 터치드 1번. 이걸 여기다 찍는 거. 네. 모바일 UAT 관련 속성 컬렉션을 좀 제가 여기다 이제 요거 찍히는지 한번 보고 요거 밑에다 말씀드릴게요. 짜잔! 지금 한 거 제가 푸시 오리진 해놓을게요. 오리지널 이벤트 이런 걸 조금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좀 아셔야 돼요. 오리지널 이벤트 점 터치스 이 터치할 때 위치값 알아내는 거에 쓰인다는 거죠. 오리지널 이벤트 터치스 오리지널 이벤트 터치스 이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벤트 이거 뭐예요? 이벤트 이는 뭐라고요? 이벤트 전달 방식 이게 있어야지 여기 이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안에서 멍미 한다고. 어? 처음 보는 애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내부로 전달을 해요. 이벤트하고 펑션하고 같이 쓰면 이 펑션에 이걸 쓰면은 그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떤 값들을 알아낼 수 있게끔 미리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도록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터치 시작. 그래서 여기 터치 시작하는 거 한번 보면 여기죠? 새로 고치고 여기 뭐 고쳐야 돼요 디자인 이 상태에서 컨솔에다 찍어볼까요? 탁 찍히죠 탁 찍었을 때 값이 찍혀요 이게 모바일 화면을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값이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작 맨 위쪽을 이렇게 터치해보면 300명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새로 고치고 다시 한번 봐도. 네. 달라요. 어쨌든 근데 밑에 찍으면 값이 더 크고, 위에 찍으면은 값이 더 작죠. 그것만은 분명해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터치 시작 값이 찍히나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 이벤트하고 터치스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좀 드릴게요. 모바일 이벤트예요.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돼요. 제가 길게 안 해도 이건 중요합니다. 컬렉션 속성 컬렉션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 이벤트를 세 가지를 쓸 건데 일단 1번, 2번, 2번, 3번 세 가지를 사용할 건데 오리지널 이벤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터치스 해서 여기 0번 썼죠? 이거 이거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거는 또 요거는 모바일 관련 이벤트 처리 속성이고요. 오리지널 이벤트라고 그러면 모바일 관련 이벤트 처리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터치스, 터치 이벤트. 터치 이벤트를 담은 컬렉션. 그래서 0번은 그냥 담겨진 것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0번은 여진 것 하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경된 터치 이벤트를 담을 경우에 만약 처음에 터치를 한번 했어. 두 번째 터치가 끝날 때 이 그 위치 값을 알아내야 될 때는요. 처음 터치된 값에서 달라진 값을 우리가 읽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쓰는 터치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change 요거 밑에서 쓸 거예요, 이제. changed 그러면 변경된 그죠? touch 네.
대괄호 0 이렇게 쓸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변경된 터치 이벤트. 다음은 컬렉션. 이벤트를 여기서 담아가지고 그 위치 값도 거기서 찍어오는 거예요. 변경된. 여기 세 가지를 쓴다. 이벤트, 터치스, 체인지드 터치스. 터치스는 처음 바뀐 거. 체인지드 터치스는 바뀐 거. 그 얘기예요. 터치한 다음에 바뀐 터치 이벤트. 그래서 이렇게 바뀐으로 해주셔야 돼요. 밑에서 이제 요거를 처리를 같이 해줄 건데, 여기 스타트 함수하고 엔드 함수 두 가지를 쓸 거거든요. 네. 그럼 어차피 여기에서 찍어보는 게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번을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컨트롤 D에서 하나 더 만드세요. 2번. 1번 위에 있는 걸 카피했어요. 이렇게, 이거를 잡아서 컨트롤 D에서. 그래서 2번, 터치, 터치, 종료시, 터치가 끝날 때 화면 터치 위치값 변수에 넣기. 재생은 똑같고요. 사용속도는 Y를 쓸 거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터치, 스타트, 터치, 엔드라고 그랬죠? 엔드. 이렇게 터치, 엔드. 이걸 바꾸셔야 돼요. 위에서 복사해서 넣었는데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TCD 두 번째에다, 2번에다 넣고요. 이 점, 오리지널 이벤트, 점, 여기가 달라요. 점, changed, 안 나오지? touches, 대괄호? 뒤에 건 지울 거예요. 0번. 그냥 터치스 하면 안 나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체인지도 터치스. 터치스. 드가 아니에요. 터치스. 여러 터치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0번은 들어온 값 하나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벤트. 점, 체인지도 터치스. 터치스. 0번. 지금 요 라인이요. 요 라인만 제가 쭉. 선업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그럼 터치 끝 시작 터치 끝 TCD 2번 그래서 내가 모바일 이벤트 관련 속성 컬렉션 여기 세 가지 말씀 이거 주석 처리 해야 되겠죠. 주석 처리. 그래서 changed 바뀐 터치스 터치들 중에 0번 하나를 딱 들고 여러 값이 뚜루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처음 딱 등록된 애를 가져오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이게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쓰기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값을 담아놓으면 개발자들이 읽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얘네들이 넣어놨다. 우리한테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우리가 지난, 오리지널. 반드시 오리지널을 쓰셔야 돼요. 오리지널을. 이 점, 오리지널 이벤트 보는 순간은 모바일이구나. 터치 이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터치 시작, 터치 끝. 그래서 바뀐 부분은 뭐예요? 2번 터치가 끝날 때 여기가 바뀌어있고, 그 다음에 터치 엔드라고 바뀌어있고, 오리지널 이벤트 뒤에 이벤트 터치 여기 바뀌어있고, TCD2라고 바뀌어있어요. 이 부분이 달라져있어요. 지금 그래서 달라진 부분은 제가 혹시 뭐 눈에서는 안 들어와도 에러가 나면 제가 푸시한 걸로 여러분들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해 볼게요. 이거지. 새로 고칠게, 새로. 터치 시작 끝. 아, 이거 아니야.
이거지, 우리. 터치 시작, 끝. 터치를 딱 클릭을 하고 손가락을 놓으면은 끌고 가다가 놓아보세요. 끌고 가다가 놓아보세요. 끌고 가다가 놓아보세요. 끌고 가다가 놓아보세요. 그러니까 나오지. 처음에 찍은 값, 손 탁 뛰는 순간 찍은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터치가 끝날 때. 터치가 끝났어요. 그러면 방향을 판별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델타 값에다가 방향 판별을 한번 해봅니다. 방향 판별. 다 했어요, 이제. 이동하는 거는 그 마우스 휠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만 알면 마우스 휠. 터치가 끝난 순간에 해줘야 되지 않아요? 끝난 순간. 요게예요. 터치가 끝난 순간이 별도의 뭐 함수를 안 만들고 여기도 할게요. 방향 판별은 어떻게? 변수 레 뭐라고 해요? 델타. 델타라는 변수를 내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스크롤 할 때 델타라는 값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델타라는 변수를 똑같이 써서 여기다가 tcd1 빼기 tcd2 앞에서 당긴 값 뒤에서 당긴 값. 이걸 이용해서 빼면 이거는 기본 마우스 휠과 같은 변수야. 이거 그 편리하려고 그런 거야. 편리하려고. 그냥 꼭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편리하려고. 같은 역수면 밑에 있는 소스코드 그냥 써도 되죠. 복사해 올 거거든요. 내가 휠에서 변수를 따로 만든다든가 뭐 그래서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여기다 만들어. 자, 그래서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보실까요? 자, 여기 컨설점 로고 쓰고 컨설점 로고 윗방향인지 아랫방향인지 알 수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델타 이거는 차가 되겠죠. 차 차는 델타. 델타에다가 우리가 빼기를 했잖아. 앞에 거 뒤에 거 뺐지. 차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해볼게요. 차 TCD1에서 TCD2를 뺐어. 터치된 거에서 두 개를 뺐어.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은 음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 네. 위에서 얘기한 게 이거. 우리가 이거. 작은 수에서 큰 수 빼고 음수.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 양수. 이런 결과를 볼 때 스크롤 방향과 매칭을 보면 스크롤 위로 아래로. 이거잖아요. 터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한번 썼으니까 또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찍어서 보시면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긁으면 마이너스 나오죠. 아래에서 위쪽으로 긁으면 양수 나오죠. 아무리 짧게 긁어도 양수 음수가 돼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리다가 찍고 내리다가 손 놓으면은 음수. 당연하잖아.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니까. 근데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은 양수.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수일 때 뭐라고요? 양수일 때. 양수, 음수가 나오면 아래쪽 방향. 양수가 나오면 위쪽 방향. 요것만 복사해서 밑에 다 하시면 돼요. 요거잖아. 음수가 나오면 아래쪽 방향. 양수가 나오면 위쪽 방향. 스크롤 아래로. 그럼 페이지 증가죠, 이게? 페이지 번호 증가. 짧게 쓸게요. 양수 위쪽 방향. 음수
아래쪽 방향 스몰. 스크롤 위로. 이거는 페이지 번호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순서를 좀 바꿔볼까? 컨트롤 시프트 방향 키. 이렇게 좀 바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판별하는 거야? 요거랑 판별한 거예요, 요게. 양수부터 처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우리 터치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스크롤 방향을 델타에다 담고요. 밑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스크롤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델타가 음수이면 뿔뿔. 여기서부터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필요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페이지 이동해서 분립 메뉴 변경하는 것까지 Shift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부 다 선택하세요. 여기서부터 아래쪽까지 전부 다 선택. 이건 물론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걔 부르는 뭐 그런 효과를 주면 되겠지만 일단 그냥 똑같이 복사. 얘를 복사. 그래놓고 그거를 위로 갖고 오세요. 그래서 터치 이벤트 안에 양수 음수인데 아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일단 밑에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분별을 합시다.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럼 마우스 휠 방향에 따라 페이지 번호 증가. 그럼 페이지 번호 증가가 이거지. 페이지 번호 증가. 그러니까 양수 페이지 번호 증가. 휠에 따라 증가. 요게 양수를 여기다 갖다 붙여. 컨트롤 X, 컨트롤 V. 양수, 위쪽 방향 스와이프, 스크롤 아래로 페이지 번호 증가. 뿔뿔. 이거죠? 그러니까 if 문이 이거고, 음수, 이거 잘라낼게요. 컨트롤 X. else 문이지, 그 다음. 이렇게. else 문입니다. 음수. 즉, 양수 아니면 음수. 즉, 델타 값이 양수이고, 방향을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대신. 이렇게. 이 설명은 뺄게요. 이거 다음 페이지 번호 증가. 이건 좀 다른 얘기니까. 끝번호 고정. 이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else문에서 이 설명을 뺄게요. 음수 아래쪽 방. 양수. 이게 양수면 여기 음수겠죠. else. 그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그래서 한 페이지씩 증가하는 거죠. 손을 딱 놓는 순간 움직입니다. 그죠? 요렇게. 그럼 밑에는 손댈 게 없죠? 델타 값에 따라서 얘가 양수, 음수로 지금 우리가 나눈 거거든요? 요렇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여기서부터는 마우스 휠 코드와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양수, 음수. 그러니까 양수, 음수 거꾸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양수, 음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마우스 휠 코드와 똑같지만, 우리가 양수, 음수, 요것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바꿨죠. 그것만. 여기서부터는 마우스 휠 코드와 동일한. 단 양수, 음수의 의미는 그래서 반대로 양수이면 페이지 번호 증가. 결과가 그거 있잖아. 양수면 페이지 번호 증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양수. 이렇게 긁어야 돼. 밑에서 위로 긁어야 돼. 위쪽 방향 스와이프가 페이지 번호 증가. 음수, 이거죠. 그래가지고 밑에 이동시키는 건 똑같아요. 페이지 번호 나오고, 페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밑에는 다 똑같잖아요. 복사용 거는. 요것만 다릅니다. 혹시 복잡해 보이니까 제가 일단 소스를 쓰고, 테스트는 아직 안 했어요. 저도.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지. 테스트! 여기로 와서 새로 붙여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더 올라가진 않지, 이렇게 하면. 3점 공개 도발이 왔네. 전부 호버실을 사실 없애야 돼요. 네, 일단 가나요? 가시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치.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위치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약간 어색하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끌고 갈때 사실 끌려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끌고 갈때좀 끌려가야지 자연스럽잖아요. 손을 놓으면은 이렇게 날아가게 이렇게 해줘야지 편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스크롤을 없애면 안 돼요. 스크롤을 살리시는 게 맞아요. 스크롤 살리는 거를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모바일. 모바일 때 별도로 스크롤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때가 몇 사이즈냐면 스크롤 바를 살려라.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코딩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 전역 변수 구역에다가 모바일 옆, 모바일 옆. 그래서 let mob는 모바일이 아닌 걸로 넣어놓고 여기 if 만약에 달러 윈도우가 리드스가 5보다 작으면, 즉, 뭐 500보다 작으면, MOB를 1로 넣어줘라. 모바일. 그러니까 1일 때가 모바일인 거예요. 0은 모바일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해봅니다. 1이 1, 0이 1이 모바일. 모바일 아닙니다. 네, 모바일 여부를 이렇게 MOB로 구분을 해가지고, MOB. 만약에 MOB가 모바일이다. 500보다 작다. 위드스가. 윈도우 위드스는 바로 바깥에서 될수 있어요. 제이쿼리 블록 안에 없어도 돼요. 윈도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바일일 때, 이거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바디의 스크롤과 생성하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MOB 이렇게 쓰면 이럴 때 true 나는 건 똑같죠? true면 어떻게? 달러 바디의 CSS 오버플로우와 Y 쪽만 따로 줄 수가 있잖아. 오버플로우 Y는 이 부분인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MOB가 0인지 1인지 위에서 한번 찍어봐야 돼. 찍어놔야 돼. 모바일하고 플러스 MOB. 그럼 얘가 1인지 0인지 찍힐 거 아니야. 모바일하고 0이면 아닌 거고 1인 거면 오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스크롤바가 실제로 생기는지 볼 수가 있겠지. Y축이 생기면 되는 거죠. 스크롤바. 요거 하나 넣어줘. 모바일일 때 여부를 알아내는 것도 내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바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서 코딩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능은 모바일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어떤 기능은 모바일일 땐 실행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모바일 코드를 만든다.
화면 크기를 측정해서 모바일 코드를 바꿔둔다. 그걸 가지고 모바일일 때만 해야 된다면 MOV를 if문에 넣고 쌓아둔다. 그러면 모바일일 때만 바디의 스크롤과 생긴다든가 별도의 기능을 줄 수 있다. 이거죠. 되게 오늘 중요한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즈 사용하는 거. 그리고 포지션 레프트. 이렇게 포지션 가지고 위치가 말하는 거. 부모로부터. 그리고 이거. 모바일 코드 하는 거. 이제 끌려가잖아요. 모바일.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요. 이징 값을 좀 잘 줘야 돼요. 이징을 여기서 잘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징을 처음에 느리게 가면은 얘가 이렇게 멈췄다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징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징을 조금 변경을 해주세요. 이징을 여기서 끌려가는 이징을 좀 이즈 시간도 좀 짧게 하고 이거 바꾸셔야 돼요. 여기 실제 이동 여기 이징 아까 여기서부터는 마우스 휠 코드와 동일함이라고 해놓은 여기 밑에 델타 이동하잖아요. 예, 뭐, 큰 화면에서는 내가 1.2초 줬어요. 길게. 근데 이거를 짧게, 600, 이렇게 짧게 주고, is, in, in을 지워. 처음에 빨라야 돼. out, pint, 이런 식으로. is, out, pint. 요 부분이 바뀌었어. 실제 위치, 이동하는, 뭐, 어쩌고, 요게 바뀌었어. 바뀌었어. 여기 넘버링이 되어 있구나. 페이지 번호 알아냈고, 이동 페이지 3번, 4번. 이거 1번, 2번 하시면 1번 양수, 2번 음수. 양수, 음수 처리를 1번, 2번에서 하도록 하고, 3번 이동 페이지, 4번 이렇게 합시다. 넘버링 다 고치기 싫어서. 예, 3번부터 가고 있는데 1번, 2번 어디 갔냐? 양수, 음수. 네, 위에서 처리한 건 여기서 처리했다고 하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네, 훨씬 나아요. 끌고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지나치게 끌면은 얘가 좀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바일 실제로 올려놓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약간 네, 약간 에러처럼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슬슬 끌어주세요. 슬슬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놓고 여기까지 제가 일단 쏘고요. 푸시 여기 열어놓은 애에 내가 미디어 콜이 되면 괜찮아요. 미디어 콜 모바일 미디어 콜 미디어 콜이를 따로 안 넣어놨나. 여기 내가 미디어 쿼리를 모바일 미디어 쿼리를 살짝 넣었거든요. 한번 넣어보고 이거 시간 걸리니까 일단 구조가 똑같으면 먹을 거예요. 미디어 쿼리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CSS 찰스 하단에 미디어 쿼리를 넣어보고 이 매수로 되어 있는 500으로 해놨거든요. 네. 네, 일단 뭐 미디어 콜이 적용되는 거는 뭐 별도의 얘기니까요. 이거는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드세요. 이
모바일에 맞게끔 상단 부분은 조금 조정이 좀 필요했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막 겹쳐져 있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조금 조정한 게 요 미디어 쿼리인데, 요 미디어 쿼리를 제가 미디어 쿼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쿼리, 모바일 미디어 쿼리를 전송. 지금 보내드린 미디어 쿼리를 복사하신 다음에 전체 보기 하세요. 그래서 복사하신 다음에 미디어 쿼리를 어디다 넣으시냐면 여기 그 CSS 있는 데다가 넣어주세요. 여기 CSS 스타일 시트가 여기 인터널로 되어 있죠. 인터널 방식으로 되어 있는 스타일 시트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개별 페이지 1, 2, 3, 4, 5, 6까지, 7까지 되어 있죠. 그 밑에가 아마 미디어 저기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모바일 미디어 쿼리 500보다 작을 때 맥스 위드스 500 밑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네. 요거를 넣어 놓으시고요. 뭘 바꿨는지를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넣어놓고 보시면요, 지금 아마 이렇게 복사하시고 아니 저장하시고 이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상단에 메가박스. 제가 지금 뭘 바꿨냐면 여기 HTML 바디 쪽에 미디어 쿼리가 적용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오버플로우 히든 돼 있는데 오버플로우 비저블 넘치는 애들 보이게. 그렇게 해야 스크롤바가 먹히거든요. 요걸 안 하면은 스크롤바가 야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버플로어 비저블. 그다음에 높이 값은 100%가 아니라 VH로 했어요. 여기 이제 보이는 화면을 그냥 기준으로 높이 값을 맞춰버린 건데 만약에 컨트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에 보면 밑에 이 정도로 뭐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메뉴. 메뉴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올라온 상태에서 높이를 100%를 가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퍼센테이지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얘가 올라왔다 내려가면 여기가 이렇게 밑에 있는 애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VH 그죠? 뷰포트 높이. VWVH 중에 높이를 기준한 거잖아요. 보이는 화면. 그러니까 얘는 보이는 스크린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를 무조건 치거든요. 네. 그래서 100VH로 해주시면 실제로 모바일 기계에 갔을 때 어떤 애들이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을 때 얘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100VH. 그리고 그 밖에 여기에 있는 뭐 로고 이미지, 로고 쪽 네, 여기도 탑 말고 로고, 여기 안에 로고 있지? 로고 이미지 싸고 있는 로고. 네, 로고가 미디어 쿼리가 적용되는데 마진 0 오토 옆으로 가게 한 거예요. 네, 보이시죠? 바로 지금 미디어 쿼리 앤 미디어 요거 찍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바꿔줬어요. 메뉴 쪽이 GMB인데 미디어 쿼리에서 탑으로부터 얼마, 그죠? 레프트로부터 가운데 오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if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지우는 방법은 레프트만 놓으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50%, 라이트 오토 해제해 주는 거 이게.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축으로 해가지고 가로방향 가운데 그리고 위드스를 특정 픽셀로 고정을 시켜줬어요. 안 그러면 얘가 이상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크기를 확보해줬습니다. 그렇게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디어 쿼리를 좀 볼 수 있게끔 보기 좋게끔 한 거고요. 탑 부분도 내가 점 탑이 네, 미디어 쿼리가 120 하이트 값을 조정을 했어요. 네, 이게 안 늘어나 있잖아요. 이렇게 가려지게 하이트 값. 그거는 GMB를 다시 찍어보면 Right로 설정을 처음에 해놨잖아요. Right, if로 그러니까 Right 오른쪽 기준으로 돼 있어요. Transform, Translate가 좀 돼 있어서 그런데
처음에 코딩이 오른쪽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중간 보낼 때는 레프트로만 기준해야 되거든요. 레프트하고 탑 레프트가 무조건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트랜스폼의 중간에 보내는 것 때문에 내가 기준을 레프트로 바꾼 거예요. 라이트 50%가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트를 얘를 밑에 있는 애를 원래 있는 애를 해제해야 되니까 오토가 기본값 해제하는 거거든요. 오토가 오토예요. 넌이 아니에요. 오토예요. 탑 오토, 레프트 오토. 자, 다 오토로 돼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오토로 하고 레프트 값을 주고 트랜스폼으로 가운데로 가. 지금 이걸 체크를 풀었다 놨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춘 거예요. 지금 뭐 미디어 퀄이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조절할 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 많지가 않은데 지금 한 가지만 더 잡아주실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미디어 퀄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뭐 높이 부분에 이제 그 부분 VH로 처리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리다가 그냥 넘어갈 땐 좋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를 터치를 딱 하잖아요. 터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이동은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여기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게 마우스 터치를 한번 하면 마우스 오버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마우스 오버 상태가 모바일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버 자체를 없애주시는 게 맞아요. 마우스 오버 자체를 어떻게 없애자면 마우스 오버,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세요. 마우스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터치를 해. 밑에를 터치를 하던가 여기 터치를 했어요. 그럼 마우스 오버. 자, 여기 아가씨라는 부분까지 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동시켜볼게요. 여기를 탭해가지고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했을 때 아가씨 아직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우스가 한번 내가 찍었기 때문에 마우스 오버 상태라고 얘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마우스 오버가 없지만 터치를 한번 하면 오버 먹어놓은 애가 먹혀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문제가 질문이 항상 나와요. 쌤, 마우스 오버시가 자꾸 터치하면 적용되는데 어떡하죠?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제하려면 마우스 오버를 없애세요. 그럼 질문이 어떻게 없애나요? 그럼 뭐 none 이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호버는 none이 없어요. 그럼 여기 CSS에 호버 잡아놓은 애를 복사해 와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나 보세요. 여기 컨트롤 F 콜론 호버 이렇게 찾아볼게요. 그러면 GMB on하고 두 가지를 다 먹여놨죠. 이렇게 이거랑 오버시에 크기 커지게 하는 거 GMB 쪽 그죠? 요거 근데 원래는 글자 색도 하얀색이야. 그리고 커지지도 않아 스케일도. 그리고 오버라인도 없어요. 없죠 원래. 예. 마우스 오버시 A 요소 변경. 요거를 요렇게 선택을 하고 두 개 다 A하고 오버 호버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린 내비게이션에도 마우스 오버시가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마우스 오버시 스팬 태그 디스플레이 블럭. 근데 디스플레이 넌인 상태죠 원래? 디스플레이 넌인 상태 원래.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거까지 복사. 그러니까 세 군데 복사한 거예요. 여기 두 개. GMB A의 호버, LI의 호버에 먹혀 있는 거. 그 다음에 LI의 호버의 스팬. 요거. 요거 하나지. 요 세 개를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미디어 쿼리 마우스 오버시 처리를 요 밑에다 미디어 쿼리 이제 끝나는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끝나는 데예요. 원래 값으로 변경. 이렇게 해줍니다. 마우스 오버시 원래 값으로 변경. 여기다가 컨트롤 V 할게요. 그럼 내가 아까 했던 애들 여기 붙여놓게 돼 있거든요. 네. 마우스 오버시 처리 원래 값으로 변경. 그러면 여기 동시에 온 이건 아니에요. 온은 지울 거예요. 온 집어넣은 건 지울 거예요. 온은 집어넣으세요. 동시에 온 이렇게 된 건 다 지우세요. 온 하나 더 붙여놨잖아요. 이거 지우세요.
그리고 여기도 온 붙여놓은 건 다 지우세요. 동시에 온 이거 다 지우세요. 온. 모바일에서 마우스 오버가 없지만 탭을 하면 마우스 오버 설정된 디자인이 적용된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 기존에 설정된 오버의 처음 설정으로 변경해 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 기존에 설정된 후보에 처음 설정으로 변경해 놓으면 된다. 후보에 미디어 쿼리 구역으로 복사해 봐서 그 얘기를 해야지. 미디어 쿼리 구역에 복사하여 처음 설정으로 변경해 놓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색도 흰색 FFF. 그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오버라인 위에 줄 생기는데 그것도 안 생겨.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그거 원래 설정. 그죠? 그리고 마우스 오브제 LI가 좀 커지거든요. 스케일이 스케일도 커지지만 1. 원래가 1이잖아요. 안 커지잖아. 덮어쓰기 한 거예요. 기존 설정이 있으니까 덮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존에 있잖아.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설정을 바꾸는 게 미디어 쿨이잖아요. 네.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오버시 글자 보이게 이것도 디스플레이 none. 원래 안 보여. 이게 탁 찍었을 때 그러니까 보이면 안 돼. 온이 들어갔을 때는 보이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바꿨어요. 위에 글자는 이거고 다 보여줄 수가 없네. 하나하나에 저장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푸시 맞추기를 한번 해놓을게요. 바꾼 건 이거예요. 글자 색깔 원래 흰색, 텍스트 데코레이션 원래 없어. 그리고 원래 후보시 마우스 후보시 트렌드 스케일도 안 커져. 메뉴 그 다음에 옆에 블릿은 비냅이죠. 디스플레이 원래 탭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온 들어왔을 때만 나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짜잔, 갑니다. 여기 미디어 쿼리 구역의 맨 끝에 이거. 네. 설명은 이거예요. 설명이 잘 안 보이시지? 설명은 이겁니다. 이거 모바일에서 마우스 오버가 없지만 탭을 하면 탁 탭을 했다는 건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네. 마우스 오버 설정된 디자인이 적용된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 기존에 설정된 호버의 미디어 쿼리 구역에 복사하여 호버를 이래야 되겠다. 호버를 미디어 쿼리 구역에 복사하여 호버 설정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호버로 그것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미디어 쿼리 복사하여 처음 설정으로 변경해 놓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 다시 한번 고쳐볼까요? 네, 여기 네, 여기 이렇게 탁 찍으면 각이 가죠 이동은 하는데 이제 옮기면은 남아있지 않다고요. 이 호버 자체가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고 싶은데? 올려놓고 진짜 보고 싶은데? 직접? 네, 직접 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건 싱크 맞춰놨고요. 저는 좀 올려볼게요. 이거를 올려서 여러분 올리는 거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고 필수는 아니고 올려놓고 보려고
리소스를 여기다 올리려고. 야, 이거 생각 안 나는데? 큰일 났네? 아, 매번 할 때마다 잊어버려. 잠깐만요. 네, 여기 올려놓은 데다가 제가 요거를 좀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업로드를 여기 있는 거를 뭐 통째로 올려줘. 요거. 슬라이드 체인지 스테이지 요거를 올려놓고 이렇게 당겨서 여기다 올리고. 쫙 한 번에 올라가고 그냥 통째로 했어요. 그걸 폴더가 다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워터 이름을 좀 쉽게 바꿨어요. 워터 밑에 모바일 요거를 인덱스로 넣어야지. 이름 전 쉽게 하려고 이름 바꾼 거예요. 모바일 바로 열려고 워터 밑에 인덱스. 그러면 내 거 주소가 원래 있거든요. 원래 내 주소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원래 내 주소는 톰 뭐 아이디 점 이거잖아요. 그 밑에 이거 열리잖아요. 이거거든요. 이거를 여기 폰에서 열어보려고 일부러 올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못 올리시거나 뭐 안 되시는 분은요. 제가 붙여넣기 해서 나한테도 올린 거지 지금. 올라와. 착 건드려서. 자, 그럼 여기에서 열린 건 또 주소가 틀려.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거 저거잖아. 뭐지? 이미지 진짜 어려워졌네. 이미지 아직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크잖아 크기는. 근데 그렇게 무지하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 어 별꼴이야 진짜. 네. 이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바일에서 하면 좀 나아요. 내가 이거 다 해본 건데. 모바일에서 하면 여기서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거 터치해서도 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막아놨잖아. 그거. 터치해서 가는 거. 옆에 게 잘 터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면 자동 넘어가는 거 되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거 화면을 좀 크게 해볼까? 어디까지 커지지? 어, 이렇게 크게 할 수 있군. 여기 터치 위에 거면 네 이거 터치에서도 이런 되고. 근데 밑에 이 컨트롤이 올라온다는 게 이 얘기예요. 밑에 뭐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죠. 그거를 VH로 맞추시면은 여기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상관없이 보이는 화면에다 무조건 맞춘다. 그 얘기 이 얘기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보내드린 주소 보시면은 지금 같이 코딩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요 주소 사파리에서 한번 해봐야지. 전 아이폰이니까 사파리가 대표적인 놈이거든요. 사파리에서도 이렇게 열었어요. 사파리에서도 사파리예요. 사파리에서도 이렇게 끌고 가다 손을 놓으면 터치가 빠진 거죠. 이렇게. 사파리가 더 부드러운데. 어떻게 너무 영역이 작아서 블릿은 잘 터치가 잘 안 돼. 블릿은 약간 이상해요 터치가. 네, 잘 터치해야 돼. 근데 어쨌든 뭐 이 정도면 봐줄만 합니다. 네, 봐줄만 해요.
뭐 아주 고도로 막 우리가 저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연결한 거예요 주소를 저는. 그리고 완벽을 너무 완벽은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외 처리 같은 걸 하나도 안 했거든요. 여기서 뭐 하다가 뭐 막 미칠듯이 막 이러면은 막 이러면 망가지는데 그렇게 망가지진 않네.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는 약간 조정이 필요한 선수도 있잖아요. 네. 모바일에서는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모바일에서 약간 뭐지? 사진이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맞춘다는 거지. 모바일을 맞춘다는 거지. 모바일용으로 미디어 쿼리에서 여기 뭐 이미지를 좀 뭐 조정을 해서 움직인다든가 여기 잘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그래도 양쪽 얼굴을 보는데 고산자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버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이런 설정을 좀 바꿔주는 거죠. 커버 이런 거. 커버를 위치를 이동시킨다든가 탑 그러면 가로 세로니까 가로 라이트 탑 이러면 이런 거 이제 좀 사람이 보이긴 해야 되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포지션이 라이트 한쪽이 라이트로 가로축으로 라이트 페이지 2의 백그라운드에 BG 포지션을 바꾼다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미디어 쿼리에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미디어 쿼리 끝나겠지. 두 번째 페이지. 이런 거 바꿔줍니다. PG2 PGP 포지션인데 X축인가? X축 라이트 그러면 여기서 나오네. 샵 PG2 아 이거 올려놓은 거지? 바보 바보야 바보. 먹히잖아. 여기서보단 낫다고요. 여기서는 약간 이상한 동작도 나오거든요. 올려놓으면 괜찮아요. 아예 얼굴도 하나도 안 나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두 번째 것만 살짝 수정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반영을 하면 올라가는 거죠. 좀 전에 바꾼 거 이거였나? 슬라이드 체인지 스테이지 이거 이거를 업로드를 따로 하고 쫙 올라가고 인덱스 지우고 그리고 이거 모바일을 인덱스로 다시 바꾸고 다음에 내 거 새로 고치고 올라가면 근데 이제 서버에 바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존 거를 읽어가지고 얘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새로 읽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완전 새로. 이게 지금 잘 반영은 안 된다. 네, 여기 올려놓은 거. 내가 바꾼 코드가 안 올라가 있나? 아, PG가 아니라 페이지 2구나. 옥대 어떻게 바뀌었지, 저게? PG2. PG2인데? PG2. 실시간이 어디 갔어? 완전 헷갈리는데? 어떤 게 실시간인지 이거지? 근데 어떻게 바뀌었지? 내가 PG2로 했는데 이거는? 네. 이런 부분 PG2 미디어 쿼리 PG2 맞네 X축 라이트 이런 거 좀 전에 올렸는데 이게 그 반영 시간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반영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그 값이 그냥 그대로 읽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올려놓은 거 완전 새로 고치. 그래도 얘는 넘게.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이상해요. 페이지 2로 나와요. 뭔지 모르겠어. 통변판에 기존에 게 있었나 봐. 네, 여튼
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올려서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바일 처리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모바일 처리까지 되는 거 보셨죠?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클로징을 하겠습니다.